7월 18일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과 함께 서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클린 서구 주민 대토론회가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클린 서구는 서구의 핵심 구정 중 하나로 환경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와 악취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미래를 어느 분야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 서구의 환경 문제, 환경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번 토론회에선 구민들에게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악취 관련 대책, 미세먼지 관리 대책, 쓰레기 관리 대책, 생태하천 조성, 녹지 공간 확충,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등 환경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환경정책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펼쳐진 주민 제안 자유 토론회에서는 클린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도시를 주제로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진행을 맡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구민들은 그동안 느꼈던 우리 동네 환경 문제 및 나름대로 고심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의 이렇게 수준이나 이렇게 빈도, 환경에 대한 빈도가 이렇게 높구나 라는 것을 좀 먼저 느꼈고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할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느낄 것 같습니다. 서구청은 이 자리를 기회로 구민의 의견이 더해져 한 걸음 더 클린 서구로 다가가 구민이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톡톡이었습니다.